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족구입니다. 제6회 보령 머드배 동호인 초청 족구대 초청 40대부 경기입니다. 8강 경기입니다. 아산 충무와 낫소 마포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아산 충무는 지인용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마포나루는 김태수 선수가 공격을 맡아서 합니다. 아유. 1세트 막 시작을 해서요. 1대1 경기 보시겠습니다.
해야 돼. 바로! 7대6으로 아산 충무가 7대7이네요. 동점입니다. 마포나루의 김태수 선수는 아주 힘이 장난한 것 같아요. 수비 하나가 건졌네. 수비 하나가 점수네. 아,
경기 안내합니다. 간내 2부 8강 고령 범운 천안 성안 1코트에서 경기 진행합니다. 충남 2부 8강 경기 고령 범운 천안 성안 1코트로 출전해주세요. 충남 2부 8강 경기 고령 인어족구단 논산 콕항 2코트에서 경기 진행합니다. 고령 인어족구단 논산 콕항 2코트로 출전해주세요. 간내 2부 8강 경기 홍성 백야 청양 챔퍼 청 3코트에서 경기 진행합니다. 아, 오늘 왜 수비하세요? 네? 오늘 왜 수비하세요? 아. 오늘 뭐 수비 없... 저희 다 수비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아니 됐다 했다고요? 충남 2부 홍성 백야 청양 챔퍼 청 3코트로 출전해주세요. 충남 2부
8강 경기 현대 트랜시스 논산조와 4쿼터에서 경기 진행합니다. 충남 미부 8강 경기 현대 트랜시스 논산조와 4쿼터로 출전했어요. 저번에 시끄러운 거 아니고 왜 중단된 거예요? 간내 2부 결승전 성주 한내 12쿼터에서 경기 진행합니다. 간내 2부 결승 경기 성주 한내 12쿼터로 출전해 주세요. 심판이 다 갔어요?
13대 11에서 경기가 중단됐네요. 선수가 아니고 심판을 보던 주심이 옆에 네트에서 날라온 공을 맞아가지고 경기가 좀 중단됐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지금 왔어요. 네. 경기 논산공고 드림 백승 나이스 왕 5코트로 출전해 주세요. 반대 1부 8강 경기 서산 드림 A 근삼 인삼 6코트에서 경기 진행합니다. 반대 1부 8강 서산 드림 A 금산 임삼
6코트로 출전해 주세요. 가자! 경기 안내합니다. 관내 1부 8강 경기 아산 충무가 이겼어요. 연산공고 2인 15-14로 아산 충무가 첫 세트를 승리를 했습니다. 초청 40대부 8강전 광찬당진 8코터로 출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리족구입니다.